입시 우문연다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역시 우리 또 제자님들이 많이 요청해온 자소서 작성 꿀팁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얘기고요. 바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자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을 해달라는 이제 2번 항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부터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바로 화려한 동아리 활동이나 내지는 학교에서 반장 뭐 혹은 회장, 요즘 회장이라 그러죠. 아니면 학교 이제 전체적인 그런 뭔가 굵직굵직한 뭔가 엄청난 행사나 활동을 한 것만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제 사례도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길 통해서 교수님들이 알고자 하는 건 일단 이겁니다. 학교 생활과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니?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과를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유나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 과를 오고 싶어서 한 노력이 좀 묻어나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는 활동들이 일단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세 가지 이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다 쓰는데 물론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한 가지 활동만 1500자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활동을 다 써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 활동을 써도 돼요. 그런데 세 가지 활동을 쓴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런 전공 그냥 학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무조건 동아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천체 관련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체 관련 동아리가 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이 교내 활동에서 천체 관련된 과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 걸 보여주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독서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아리 활동, 무조건 학생 회장 이런 것만 굵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전공 활동 외에 다양한 경험을 했냐고요. 어떻게 학생이 특정 학과,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서 모든 활동이 경제학과 활동을 해요. 대학도 아닌데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과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네, 다양한 인문, 철학, 수업 다 듣는 거죠. 영문과 수업도 듣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 전공 관련 외의 활동들도 여러분이 뭔가 보고 배우고 느낀 점, 여기 다시 한번 배우고 느낀 점이 있으면 기술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정도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좋고 써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것 외에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인성을 밝힐 만한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로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1번 항목에서도 했던 얘기가 또 나오네요. 배우고 느껴서 도대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요. 제발 좀 그냥 나열만 하지 마시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느껴서 그 다음 이렇게 활동, 다음 활동을 했다는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거듭 얘기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 제자님들 또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 또 좋은 사례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사례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한 3가지 정도 이제 한 친구의 이 두 2번 항목에 대한 답을 좀 보여줄 건데요. 이 친구는 일단 독특한 게 보다시피 소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또 모든 합격한 학생이 소제목을 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소제목을 달아두면 편한 건 맞죠.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이제 PD, 방송국 PD가 되는 게 꿈인 친구인데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땡땡땡 PD의 실패 극복담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망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UCC 동아리에 들어가서 촬영과 편집 역할을 맡았다. 자신의 역할을 뭔지 보여줬죠. 그런데 말 빠르기도 안 됐고 뭐 비얼굴 비율 등장인물 크기 빗반사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첫 UCC가 실패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1학년 때 첫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가 실패했던 걸 먼저 보여줬다고요. 그런 다음 자
그 문제가 뭐였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역광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해결책을 은박지로 반사판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방송국에서는 커다란 반사판을 만드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은박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촬영 영상의 앞뒤 오버랩 형식으로 화면을 쫙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그죠? 이제 이게 원래 전문 용어로는 이제 fade out이라고 하는데 딴딴딴 하면서 사라지는 거. 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 이런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친구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아 역시 내 이게 PD가 나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맞군. 기승전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실패했던 사례 좋습니다. 많이 집어넣으시라고요. 뭐 비유를 좀 해준다면 여러분들 1학년 때 학교에서 무슨 무슨 대회 같은 것들이 열렸다면 거기 나가서 떨어진 것도 쓰시라고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2학기 때 내지는 2학년 때 어떤 식으로 1학년 때 이런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2학년 때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무조건 대상 받고 은상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상 많이 받은 거 상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은 점수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 그러한 과정 혹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써주고 대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 친구가 자, UCC 동아리와 함께 토론 동아리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3학년 친구들은 지금 좀 늦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여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토론 동아리와 독서 동아리입니다. 사실, 토론 동아리와 독서 동아리는 어느 전공하고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동아리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혹은 자기 꿈이 분명치 않은 친구들일수록 토론 동아리나 독서 동아리는 꼭 한번 활동을 해서 다양한 지적 활동들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도요. 구체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그냥 토론 동아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GMO 문제와 이게 이제 유전자 변형작물, 변형식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유전자 변형식품 문제와 극지방 개발 논쟁을 토론하기 전 저는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찬반 양측을 조사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 흐름이 변하게 된 과정까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 양쪽의 시선 즉 아, 상반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이 토론 동아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오호 이런 걸 배웠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배운 걸 느끼고 실제로 자기가 다룬 주제들을 보여줬죠. 참고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면접 사례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자소서를 보고 면접에 부르시는죠. 근데 제가 이제 지도했던 친구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써놨는데 교수님께서 읽어보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학생 그랬군요. 그러면 반대쪽 의견은 뭐였어요? 반대쪽이 그렇게 반대한 근거는 뭐였나요? 이렇게요. 즉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순간 대답이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느꼈던 점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하셔야 돼요. 절대 자소서 대필하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팁을 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팁은 활용하시되 쓰는 건 자기가 직접. 됐죠? 오케이. 자, 또 동아리 활동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굵직한 거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긴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가 느낀 겁니다. 꼭 동아리 활동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즉 원어민 수업에서 한국에 가옥은 뭐예요라고 물어봤더니 한옥은 내추럴하고요. 그러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그런 하우스 집이에요. 이 말밖에 안 나와서 원어민이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정말로 이 외국인들이 한국 가옥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었던 건 뭐지? 라는 수업 시간에 나왔던 이런 자기가 가졌던 궁금증을 아, 인문학 콘서트 2라는 책을 통해서 독서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와 한옥이 2000년 개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원어민 선생님께 알려드렸고 그런 다음 자기 꿈하고 다시 연결을 하죠. 기승전 자신의 전공으로요. 아 그럼 내가 나중에 PD가 된다면 정말 외국인들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정보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인데요.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진로사항에 대해서 참 우연찮게도 선생님 지금 방금 촬영 시작하기 직전에 상담했던 친구도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일관돼야 되나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예로 들면 방송국 PD라고 3년 내내 쓰면요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진화하고 발달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변화란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PD가 목표였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금처럼 다큐멘터리 한국 문화 전문 다큐멘터리 PD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점점점 디벨롭 발달돼야 됩니다. 이 친구도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수업과 독서 활동을 연계해서 자신의 전공하고 또 한 번 붙여준 겁니다. 알겠죠? 이제 다른 친구 사례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이 친구도 자 자기 역사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역사 독서 탐구반 수업에 학교 수업 활동했던 걸 참여를 했는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책 한 권의 내용을 자기가 읽었던 자 이 책이죠. 삼양장계를 둘러싼 조선의 상황 소현세자가 꿈꾸던 세상이라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이 부분의 한 단락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이렇게 독서 활동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는 게요. 자기가 독서 책을 읽은 목록에 이만큼 써뒀는데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책을 교수님이 물어볼 거와 걱정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즉 아예 한 단락의 내용을 실제로 활동했었어야 되고요. 그 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활동을 했으면 여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겠죠. 교수님께서. 그렇겠죠? 그럼 독서 질문을 더 하진 않으신다고요. 또 독서 질문 하기에는 질문할 시간이 15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때문에 고민되는 친구들은요. 아예 지금처럼 한 단락의 내용, 물론 거듭 얘기합니다. 이 친구처럼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두 달 정도, 여기 있죠? 두 달 정도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활동으로 옮긴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했다면 요 책 내용으로 한 단락을 써두면 다른 책 내용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혹은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알겠죠? 자, 마저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런 책 연구를 통해서 소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자신의 가정을 해가지고요. 와우! 왕이 되었다면 제2의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거라는 자신의 예측까지 실제로 자기가 해냈던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네요. 이렇게 책 내용 가지고도 쓸 수 있다는 거. 됐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같은 친구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역사 쪽으로 얘기를 좀 쭉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 얘기만 쭉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역사 얘기인데 이번에는 다른 활동, 즉 똑같은 친구인데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생 자치회 학예부 차장 역할을 했대요. 자, 이번에는 학교 활동인데 여러분 보세요. 학생 자치회 차장이면 말이 좀 거창한데 사실 별 볼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엄청 높은 직위 막 회장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요. 소소하지만 뭐 엄청난 지위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작 또 중요한 건요. 자, 일본 고등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이 와중에 자기 전공으로 기승전 전공으로 간 거예요. 바로 제주도와 교토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짜봤다고요. 즉 다른 활동을 자신의 전공활동하고 연결해서 실제 활동을 한 거죠. 이런 게 스토리라인이 살아있는 자기소개서인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학교 활동에서도 그 어떤 활동이라도 뭔가 활동을 했다면 그 지위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처럼 앞에 친구도 그랬지만 기승전 자신의 전공 연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요. 또 독서 토론 동아리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독서 토론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이런 책을 읽었대요. 오래된 미래.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을 읽었다 끝 이게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세계 인문학 포럼에 그래서 참여를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기부에 세계 인문학 포럼 참여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인문학의 위기에 관련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 둘 간의 인과관계를 모른다고요. 그걸 짜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게 자소서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 책을 읽고 이걸 느껴서 그럼 이게 아 혹시 이곳에 가면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그래서 이 세계 인문학 포럼에 참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균형이 아 하나의 해결책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침반으로서의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알겠죠? 기승전결 연결이 쭉 돼야 된다고요. 책 하나 읽고 끝 이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 책 얘기 여기서 했으니까 책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국어국문과 교사를 꿈꾸는 친구인데요. 자 국어국문과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학교 활동 뭐 해야 될 뭐 거기다 뭐 써야 될 것 같습니까? 뭐 교육봉사 동아리 이런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능력이 교사의 핵심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메비우스 T라는 학교 특강이 있고 이 특강 시간에 들었던 내용 그중에서도 시사 프로 엄마와의 전쟁과 다큐 곤충의 본능 정말 국어 선생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하 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인문학 두 가지 시선으로 보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다. 알겠나요? 이게 심지어 서울대학교 지원한 친구의 자소서인데 엄청난 화려한 활동이 아니라 학교에서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 있대요. 애들 그냥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엎어져 있거나. 근데 거기서 그 자기가 학교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이런 메비우스 D라는 특강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자소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화려한 활동 중심이 아니라고요. 정말 충실한 학교 활동, 그리고 그 학교 활동을 통해서 꼭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돼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사실 거길 통해서 뭔가 배웠던 걸 자기 전공의 학습 내용과 자기 전공 내용과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심지어 그냥 수업 시간입니다. 생활과 윤리 수업 시간에 세계화 윤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국제경제 윤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주제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를 읽었대요. 근데 서로 나쁜 사마리아를 읽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자유무역을 요구하더니 신자유무역이 문제점이 있어 라고 수업 시간에 느꼈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아하 인문학을 이 신설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각 문화에 맞는 개별적인 그런 접근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독서 내용하고 연결을 했다고요. 어떤 거야? 또 화려한 내용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은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한두 개는 집어넣더라도 나 쓸 말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이제 창체 활동이죠. 창의 체험 활동에서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 전공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번 문항, 결국 교수님이 알고 싶은 건 학교 생활, 학교 활동 충실히 했니? 이제 좀 알겠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하고 연결을 좀 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들하고도 연결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발 좀 배우고 느낀 점을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시라. 이게 이제 2번 항목에 대한 꿀팁이었습니다. 자, 복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소서 작성할 때 이렇게 뼈대를 한번 먼저 그려보시고 오늘 배웠던 팁을 바탕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